저는 지금 작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주말입니다.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홀로 나와서 주문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꼼꼼하게 시작을 한 1분 만이네요.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지는 인바싱 반지라고 하는데 요즘에 인기가 좋은 반지입니다. 이제 기본 마무리를 표면 마무리를 끝냈으니 이제는 반지 사이즈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사이즈를 맞추는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는 엠보가 숫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망치로 두들겨서 늘리는 스테인리스 엠보가 있습니다. 여기다 반지를 놓고 사이즈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 반지는 아주 작죠? 예, 근데 이 반지는 3호반 3.5호를 만들어야 될 반지입니다. 일단은 스텐 엠보에 꽉 끼워서 망치로 두들겨서 사이즈를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눌렸으면 다시 빼서 반대쪽 방향도 망치로 적당하게 두들겨줘야 됩니다. 이 두들길 때 한 곳만 두들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골고루 두들겨줍니다. 그러면 이게 금이다 보니까 조금 백 사이즈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면 이놈을 빼서 사이즈를 가르쳐주는 엠보에 끼워서 정확한 사이즈가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3.5가 되려면 조금 남았죠? 예,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들기겠습니다. 이 작업은 반지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옆면을 가볍게 두들겨서 반지의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 반지를 가지고 기계에 물려서 다이아몬드 커팅을 칠 때 커팅을 원활하게 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나왔는지 맞춰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좀 모자라네요. 조금 더 세게 두들겨서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를 맞추는 작업은 이 잘못 맞추면 손님들 손가락에 끼었을 때 헐거워져서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맞추는 작업은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보이시죠? 3.5.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이즈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호 KS 게이지로 12호를 맞춰야 되는 상품입니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 반지도 지금 망치로 두들겨 맞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죠. 12호까지 딱까지만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많이 모자라네요. 우리 오케이 골드는 이렇게 개인 손님의 주문도 받고요.
전매상에서도 주문을 받고요. 그리고 전매상에 납품하는 외무분들이 있습니다.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받아와서 제품을 납품하시는 분들의 주문을 받고요. 그리고 도매점에 납품도 합니다. 근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솔직히 일손이 조금 부족합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동영상이나 유튜브는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서 그 결과가 어떤지도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없으다 보니까 제대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들어놨으니 또 세금도 내고 있고 하니까 이제 필수 조건이니까 해야 되겠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해서 더 많은 고객들 곁으로 다가가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원하는 사이즈 조금만 더 하면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지겠습니다. 잘 안 보시죠? 이제 12호가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처음이어서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